200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혼 소식과 함께 연예계를 떠났던 배우 옥소리 씨.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현 남편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을 샀습니다. 자세한 소식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옥소리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소리 씨는 누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옥소리 씨는 지난 1987년 19살의 나이로 데뷔했는데요. 당시 동양적 미와 서양적 미를 고루 갖춰 제2의 황신애라 불리며 신인 때부터 각광받았습니다. 네. 데뷔 이후에는 영화 구로아리랑과 젊은 날의 초상을 비롯해 비 오는 날의 수채화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워낙 미모가 출중해 등장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화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예, 옥소리 씨가 박철 씨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걸까요? 예, 두 사람은 1994년이었는데요. 영웅일기라는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박철 씨가 드라마가 끝날 때쯤 데이트를 신청하면서 두 사람이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철 씨 역시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등에 출연하며 꽃미남 하이틴 스타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옥소리 씨는 1998년작인 드라마 옛사랑의 그림자 이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고 연기 활동을 그만둬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었죠. 예, 뭐 행복했던 한때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2007년에 두 사람이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네, 2007년 10월이었는데요. 박철 씨가 옥소리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무려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꼬부부로 알려졌던 터라 대중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소리 씨를 비롯해 옥소리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백모 씨 등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사업 파트너였던 백모 씨는요, 자신이 옥소리 씨의 외도 상대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고 옥소리 씨 은행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옥소리 씨의 남편인 이탈리아 요리사 G 씨를 외도 상대로 지목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옥소리 씨 역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철 씨와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부부 간의 민감한 이야기까지 폭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옥소리 씨는 이 자리에서 G 씨는 영어와 요리를 배우던 친한 사이였다고 선을 그은 반면 파페라 가수인 정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박철 씨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언론 매체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옥소리 씨의 외도 사실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옥소리 씨의 남편이자 과거 2007년 당시에 외도 상대로 이제 지목이도 했던 이탈리아인 G 씨. 네.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탈리아 요리사인 G모 씨는 옥소리 씨보다 6살 연하의 남성인데요. 네.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최고급 호텔의 한국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옥소리 씨를 만난 건데요. 180cm가 넘는 키에 수영과 마라톤으로 다져진 몸매를 갖춘 G 씨는 유명 브랜드의 화보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때문에 G 씨가 요리사로 있는 식당에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예, 여기서 좀 논란거리가 생깁니다. 옥소리 씨가 지난 2007년 이혼 소송 당시에는 이 이탈리아인 G 씨와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어떻게 만나서 다시 재혼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궁금증인데요. 예. 옥소리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옥소리 씨는 지난 2007년 이혼 문제로 워낙 시끄러웠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놔야 되는 생각을 했었다. G 씨에겐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로 인해 내가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살면서 평생 갖겠다고 하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소리 씨는 이어 재판이 끝나기까지 3년이었다. 유일하게 내가 기댈 수 있었다며 복귀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당신이 다시 돌아갔을 때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하라. 그러나 처음엔 아마 힘들 거다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또다시 이 인터뷰를 두고서도요. 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네. 2007년 이혼 소송 당시 옥소리 씨는 G 씨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인터뷰를 보면 옥소리 씨는 2007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중들은 옥소리 씨가 이혼 소송 당시
G씨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또 이 외에도요. 옥소리 씨의 방송 복귀가 조금 불투명해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옥소리 씨를 둘러싼 간통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옥소리 씨와 G씨의 간통 사건은 7년 전 G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기소 중지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G씨는 지명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수배 단계가 낮아 G씨가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G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되면 이 사실이 검찰로 입국 통보되고 G씨 본인에게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기소 중지 상태임을 통보해야 하는데요. 기소 중지 기간 중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돼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옥소리 씨의 간통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방송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소속사 대표의 뭐 인터뷰도 좀 만나보셨습니다만 옥소리 씨 뭐 현재 근황이 어떤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7년 전 옥소리 씨가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사건은 마무리 짓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옥소리 씨의 전 남편인 박철 씨 역시 지난해 재혼해 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일이 다시금 회자되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을 텐데요. 개인사로 인해 양측 모두 많이 아파했던 만큼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웃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서길 바랍니다. 네, 옥소리 씨 역시 다시 복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이 그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옥소리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